어머, 벌써 숭어 잡아먹고 있습니다. 어머. 와, 그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오, 저 뭐야, 뭐. 물을 안 꼬고 있습니다. 어? 이거 뭐야, 이거? 대박났다, 이거. 이거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와! 이거 달려갔다, 이거. 이거 뭐야, 뭐야? 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갖고 봐봐. 어? 농어? 농어 이렇게 파? 완전 개 농어. 어마! 이거, 이거. 아, 이거 도망가면 어떻게 잡아봐. 저 밖으로 갖고 나가봐, 이거. 저기도, 이거 눈이 빠진 거 아니야? 어, 이거,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 이거, 이런 게, 자, 불 쏴줄까? 도망가면 어떡해. 여보, 주자. 어머. 여보, 주자. 무슨 일, 이런 일이. 어머, 도망간 게, 여보, 도망가. 아우, 이거, 어떡해. 여보, 여보, 도망간 게, 어떡해, 어떡해. 어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겁니다. 여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다니까, 이거. 어머. 자줄까? 여기서, 어머, 이거 도망가면 어떡해. 다 불면 안 돼. 저 가서 해야 할 거 아니야, 여보. 못 도망가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다, 야. 어머, 여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겠어. 와, 이거 뭔 일이야? 이게 뭐예요, 그때? 80. 80이야? 89. 89. 89지? 90이네, 90. 90이야? 90잖아, 이거. 어머, 90잖아, 지금. 90, 90, 90. 어머, 90. 90이다, 90. 어머머, 이게 뭐냐, 이거. 뭐, 이게, 근데 뭐예요, 이게? 어? 어? 농어 아니야? 뭐, 농어 아닌 것 같은데? 물어봐봐, 사람들한테. 농어 맞아? 어? 일단 넣어봐. 이거 왜 도망가면 어떡해? 아유, 이거. 인증샷, 이거. 어마, 이거. 농어 맞잖아. 농어 맞아? 응. 90? 90? 농어 맞잖아, 90짜리 농어. 90? 찔러면 어떡해, 이거? 농어, 이 농어만 있는 게 있거든. 농어 말이야? 이게 봐, 뭐, 인증샷. 어머, 이거 뭐 이렇게? 농어, 90. 90. 농어 90짜리입니다. 이거 세상에 이래. 어머, 이거 찔러면 어떡해? 이거 손 조심해. 당신 맨날 요즘 찔러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90이랍니다, 90. 그리고 이런 쓰지를 못합니다. 와. 어떡해. 어, 그래. 가자, 이거. 어머. 여보. 와. 이거 세상에 이런 일 나와. 이거 봐봐, 이거. 아, 이거 있어. 왜 도망가면 어떡한다, 이거. 아, 이거 간다, 간다.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거 잡아. 이거 어떻게 이거 잡아. 와, 어머, 이거. 아니, 빨리 뛰자. 내가 이거 잡고 있을까? 어떻게, 응? 바켓스하고 두 개. 어? 바켓스하고, 바켓스 두 개, 바켓스 하나 두 개, 두 개의 길입니다, 이거. 아, 바켓스를 놓으니까 이게 얼마씩 큰 거를 더 알겠니. 이야, 바켓스가 넣는데 이렇게 남아요. 진짜 저리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여보, 너는 갖고 가자, 되게. 응? 여보, 어디로 갖고 가자. 물 없는 데로 갖고 가, 일단. 아, 와, 빨리 갖고 가자, 이거. 갖고 가서 먹자, 이거.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옵니다. 바켓스하고 비교를 하니까 비교가 되죠? 바켓스로 넣어놨는데, 이제 바켓스 두 개의 길입니다, 이게. 와, 이건 많이 났어,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농어를 잡았습니다, 이거 희망이. 바켓스로 이게,
어퍼로 코드가 여기 영상을 찍어드릴게요. 여기 바켓스 지금 가득 들어갔거든요. 보이죠? 머리가 지금 가득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밖에 이렇게 이렇게 커요. 두 개 그냥 안, 뒤로 어떻게 안고 가봐봐. 어떻게 어머나 여기 어떡하냐. 어떻게 안고 가봐봐. 이거 안고 희망은 내가 이거 갖고 갈게. 일단 이거 이것만 이거 칼을 다 닦았어. 거기 있다니 여기 안고 가는 거 안고 가는 거 할 테니까 여기 저까지만 응. 이거 희망이 있어 나도 이거 듣고 내 장갑 저기 뭐 카메라 안 되겠네. 이거 이거를 바켓에다 못 넣으니까 어떻게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지. 이거 어떻게 가지? 어떻게 짊어지고 가야 되니? 어떻게 어떻게 어쩌는 거야? 누가 할 데가 없는데? 이거 빨면 되니까. 어떻게 어떻게 안고 가야 되나? 어떻게 안아야 돼. 여기 바다가 막 떨어지려면 저 빠지면 어떻게 해? 저거 그러니까 누가 경찰 안 쓰니까. 여보 빨리 어디 갑시다. 꼬리까지 다 나와. 꼬리까지 다 찍으라고. 꼬리까지 다 찍었어. 잠깐만 다 찍었어. 와 자기만 하네. 거우 자기만 하네 여보. 이게 90입니다. 90. 다시 한번 해봐. 90. 똑바로. 똑바로. 다시 한번 해봐. 똑바로. 난리 났대. 아, 당신한테도 이런 행운이 오네? 올해는 이런 행운이 안 와서 그랬는데. 야, 92. 92나. 92네. 정확히 지니까. 여기 한번 지금 이렇게 재했습니다. 이렇게. 예, 여기서 한번 재고 보겠습니다. 90이 아니라 똑바로 되니까 92입니다. 92죠? 이야 기가 막힙니다. 92. 92. 막 뛰어서 쟀는데 90인 줄 알았지만 반드시 놓고 찍으니까 92 나옵니다. 와. 팔아 저희 식탁이 이게 지금 4인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식탁이잖아요. 4인용이면. 이 근데 거의 꽉 차요. 여기 한번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 식탁에 이 고기가 예, 거의 막 길이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 정도로는 커요. 92cm인가? 여보 몇 cm? 92. 아, 92cm랍니다. 저희 식탁이 4인용 식탁인데 이 고기가 이렇게 차잖아요. 와 어마어마 크죠? 이게 지금 제가 이걸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의자에 올라왔어요. 이 고기가 너무 커가지고 밑에서는 다 잡히지가 않아요.
지금 의자에 올라와서 찍고 있습니다. 식탁 의자에. 여보, 만들어 봐봐, 여보. 이거 저 해를 준대요. 이거 다 먹지를 못해갖고, 조금씩 등분으로 나눴다가 얼릴 거예요. 얼려가지고 조금씩 먹을 거예요. 이거 얼려가지고 먹어도 이거 굉장히 맛있거든요. 오늘은 싱싱한 채로 좀 먹고, 부분별로 얼려가지고 초밥 해먹도 맛있고, 여기 돈가스, 여기 생선가스 해도 맛있고 그러거든요. 여러 가지 음식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다 하면은 한꺼번에 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저희 둘밖에 없어가지고. 오늘은 회로 먹겠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 있으면 막 초대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안도에는 저희가 그렇게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저희가 원래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둘이만 조금만 썰어서 먹겠습니다. 어마어마 크죠? 의자 위에 올라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조금만 해, 여보, 조금만. 저희도 한번 보여드려봐요. 저희가 투망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큰 고기를 잡았습니다. 작은 거는 살짝 말려가지고 이게 쪄 먹어도 이게 맛있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제가 이게 이제 물가루 묻혀가지고 튀겨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근데 큰 거는 제가 옛날에 이보다는 작은 거 잡았지만은 그거는 해덮밥 같은 거 해 먹었어요.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어마어마 크죠. 거대한 농어? 농어라고 그랬지 뭐. 예. 이제 여기 이 토막만 먹을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이제 이렇게 해갖고 냉동실에 넣어놓을 거예요. 그래갖고 한 열흘은 먹겠네요. 열흘은. 저희 조금씩 냉동시켜가지고 이렇게 썰어서 먹으면은 또 저기 같아요. 아이스크림처럼 맛있어요. 이 배돼지 살만 우리 먹을 거예요. 배돼지 살? 배바지 살. 배바지 살만 우리 저희 먹을 거예요. 이것도 남을 것 같아요. 너무 커갖고. 이거 뭐 배바지 이거 배바지 쌀만 먹어도 충분히 먹겠다 남겠다 이거 다 이렇게 해갖고 넣어놓으시네 넣어놓읍시다. 아유 이것만 저희는 저희 부부가 요것만 먹어도 돼요. 요 토막만 오리지널 배바지. 아 오리지널 어머 오리지널 배바지 이것만 먹어도 되겠네. 저희는 오리지널 배바지만 먹겠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배바지랍니다. 오리지널 배바지만 먹어도 되겠네, 뭐. 빛나지? 반짝반짝반짝 빛나네, 진짜. 금방 살아있는 걸 잡아서 저기를 했더니만, 이게 반짝반짝반짝 빛나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노블에, 아니, 반짝반짝 빛나죠? 자연산입니다. 완전 자연산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먹어봐요. 이거 배재주 씨 사람만 이거 한잔 볼까요? 드세요. 오늘도 함께라서 좋다 여보. 그지? 농어도 큰 거 잡았습니다. 여기 찍어야지 여보. 찍어 한번 드셔봐. 맛이 어떤가 보세요. 먹어봐요 여보. 맛이 어떻습니까? 식감을 말해줘야지. 그냥 알지 사람들이. 식감이. 뭐 하여튼 쫄쫄하고 묽고 맛있어. 이거 뭐 말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 표현을 어떻게 하냐고. 자기가 먹어봐. 먹을까? 먹고 말해봐. 굉장히 부드럽네, 그럼. 식감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저기 감칠맛 날고 약간 이게 뒷끝맛이 달달하는데요. 맛있다 이거. 배돼지살이라서 그런지. 배돼지살 한번 먹어봐. 아삭아삭아, 아삭아삭하네요. 아삭아삭. 먹어봐요. 뭐. 함께 우리는 이렇게 갑시다. 나는 영원히 당신만을 위해서 맛있는 거는 다 해줄게요. 당신은 나를 맨날 이렇게 해줘서 고맙고 감사하죠. 가진 건 없어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우리 행복하게, 행복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싸우지 않고, 우리는 싸움은 해보진 않았지만 서로 아끼고 존중해 줄 줄 아는 부부가 이대로 쭉 됩시다. 감사합니다.